사람이 운이 언제 들어오나, 장사를 하고 싶으면은 어떤 장사를 해야 되나, 뭘 팔아야 되나, 가게 자리는 어떤가, 뭐 이런 거 다 봐줄 수 있어 내가. 전에 선생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. 제가요? 네, 전 영상에서. 경제는 1년, 2년 후에 살아날 것이다. 그때까지는 좋진 않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.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2021년도 구군에 대해서 볼 건데, 일단, 구군? 네, 일단 첫 번째는 사실 코로나예요. 이 코로나 과연 언제까지 갈 것인가? 코로나...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이 힘들잖아요. 그렇죠. 사람들이 마음이 힘든데 그 마음 아야아야 할 때 이렇게 다독여주고 챙겨주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돼야 돼요. 이거. 진짜 사실 이 경제와 구원에 대해서 사실 같이 질문드린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봐야죠. 이 코로나가 끝나면 과연 경제도 다시 살아날까요? 그치. 코로나가 이 역병이 끝나면은 네. 경제가 살아나지. 근데 경제가 살아나면 뭐해? 이 경제를 다스리고 끌어나갈 수 있는 네. 용기 있는 사람. 용기만 있으면 뭐해? 마음까지 따뜻한 그런 사람이 돼야지. 그런 사람이 있어야 끌고 나갈 수 있어. 맞습니다. 사실 이 코로나 이 치료제 백신이 있잖아요. 백신이 나왔다고는 해요. 이게 언제쯤 제대로 보급이 될까요? 우리나라에? 우리나라 전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인구들이 다 맞으려면 올 겨울 지나야 되는데 바이러스라는 게 사라질 때까지 이렇게 얌전히 있어야 돼. 선생님도 얌전히 계시나요? 나는 no. 얌전히 안 있지. 근데 뭐 우리 언니야가 뭐 그렇게 막 돌아다니는 사람은 아닌데 우리 언니야 돌아다닐 때 내가 따라다니면서 no. 오지마! No. 오지마! 하고 막아주고 있어 나는. 우리 언니야만 막아주는 게 아니라 이쁜 애기하고 네. 조금 덜 이쁜 아저씨하고 네. 우리 언니야 식구들 있어. 나 거기 따라다녀가면서 막아주고 있어. 군웅 애기님께서 보셨을 때 코로나는 올해 겨울이나 내년 초에 끝난다. 아니 우리 이 여기 전 세계 인구들이 다 맞으려면 2년은 걸려. 2년은 걸리는데 우리 경제가 살아나려면 내후년까지는 있어야 돼. 실제로 혹시 점사 보셨던 뭐 점사나 아니면 주변 인물 중에 이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어하셨던 분이 있으셨나요? 아까 연락 받았거든. 우리 언니야 학교에 뭐 근처 뭐 어딘가 뭐 동네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대. 우리 언니야 애기는 그 사람 괜찮을까요? 이런 것 때문에 걱정돼서 우리 언니한테 전화 왔더라고. 그런 착한 마음 가진 사람들은 코로나 걱정하지 마세요. 지켜주는 분 꼭 있습니다. 코로나 때문에 일을 못하는 사람들은 모르겠고 장사하고 그런 뭐 물건 파는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고는 뭐 이렇게 생긴 거에서 봤어. 이렇게 생긴 거에 막 나오더라고. 그런 분들은 좀 어떻게 도와주시고 싶으신지. 그런 사람 오면은 내가 도와주지. 좀 어쨌든 상담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? 상담도 하고 그 사람이 운이 언제 들어오나, 장사를 하고 싶으면은 어떤 장사를 해야 되나, 뭘 팔아야 되나, 뭘 먹는 걸 팔아야 되나, 가게 자리는 어떤가, 뭐 이런 거 다 봐줄 수 있어 내가. 그런 거 내가 봐주는 애기거든. 나한테 오면은 내가 가르쳐 줄 수